y는 2의 x-a 제곱 형태의 그래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. y는 2의 x-a의 제곱의 형태는 얘가 y는 2의 x입니다. x 대신에 원래 y는 2x의 그래프에서 x 대신에 x-1을 대입한다라는 것은 x축 방향으로 1만 양의 방향을 1만큼 팽이동한 거죠. 그래서 바로 이런 형태의 개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. y는 2의 x의 마이너스 1제곱. 마찬가지로 y는 x의 마이너스 2제곱. y는 x의 2의 x-3제곱. y는 2의 x 플러스 1은 x축 양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또는 음의 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. 그래서 다음과 같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개형을 때 선생님이 여기서 표현을 안 했지만 0 1점, 1 1점, 2 1점, 3 1점을 각각 지나고 마이너스 1점, 마이너스 2 1점, 마이너스 3 1점을 각각 지낸다는 것은 확실히 표현해 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y는 ex와 의 그래프를 알면 그의 평행 이동한 x축 방 양의 방향 평행 이동한 그래프의 성지의 그 형태를 알아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.